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님들에게 간단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년 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는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멋진 무대, 멋진 곡들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마이크 먼저 받아주시고요. 지금부터 포토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비주얼로 컴백한 예린 씨 포토타임 예쁘게 잘 담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순서는 가운데 왼쪽 오른쪽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간단한 인사 포즈, 네, 편안한 자유 포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두 번째 포즈는요, 이번, 네, 안무, 포인트 안무입니다. 너나 댄스라고 우리 밤밤밤 타이틀곡의 포인트 안무인데요. 네, 너나 댄스로 가운데 계속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가운데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면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라트로, 네, 보라트로 가운데 포토타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장인 예린 씨가 레트로 옷을 입고 올여름 썸머퀸으로, 네, 돌아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왼쪽입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유 포즈 이번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도, 네, 너나 댄스, 네, 우리 밤밤밤 포인트 안무 포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날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역시 비타민 예린 씨의 사랑의 하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오른쪽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자유 포즈로 한번 오른쪽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우리 렌즈 하나하나, 네, 눈 맞춤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즈, 너나 댄스. 네, 밤밤, 밤밤밤. 우리 타이틀곡 포인트 포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이제 타이틀곡 밤밤밤 무대 앞두고 있는데요. 무대에 앞서서 이 자리에서 최초 공개되는 밤밤밤 뮤직비디오부터 만나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뮤직비디오와 무대까지 만나보고 다시 이 자리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 네, 조금 전 드디어 타이틀곡 밤밤밤 무대 우리 기자님들에게 선보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예린이 씨? 굉장히 떨리고 떨리면서 자신감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아, 떨리셨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셔서. 굉장히 떨렸지만 자신감 넘치는 무대였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렇게 떨려 하셨는데 또, 네, 정말 컨셉 장인답게 너무나 멋있는 표정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챌린지 안무 살짝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너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안무가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나 댄스라고요. 이게 너고요. 너고요. 이게 나입니다. 아, 이게 나예요? 너무 쉽죠? 네. 그래서 너, 나 이어서 난난난나난나 이래서 이거를 나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나? 네. 그래서 너를 이제 나로 완성시키면 되는데 난난난나난나 끝입니다. 와우, 굉장히 간단합니다. 난난난나난나 난난난나난나 끝. 오,
네. 굉장히 간단해서 아마 이번 여름에 또 챌린지 힘을 합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나 댄스 많이 많이 네.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방금 최초 공개가 됐어요. 네. 이번 뮤비에 또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됐는데 네. 예린 씨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제가 뮤직비디오 출연한 제 모습을 봤는데요. 생각보다 달리기가 매우 느리더라고요. 안 힘드셨어요? 달리기? 힘들었는데 열심히 되게 뛴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빠르게 달린 줄 알았는데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살짝 슬로우 걸린 느낌도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슬로우는 아니었나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나왔다 생각하는 장면도 있으셨나요? 이제 딱 편지를 받는 장면이나 이렇게 딱 얼굴 클로즈업에서 약간 옆면이 나왔을 때 좀 예쁘게 나왔다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옆면 모습이 나왔을 때, 옆모습이 나왔을 때 예쁘구나 네, 이렇게 네. 느끼셨다고 합니다. 네. 혹시 뮤직비디오 찍으시면서 비하인드 우리 기자님들에게 좀 소개해 주실 에피소드도 있을까요?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 진짜 생각보다 제가 달리기가 느린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슬로우로 나올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 카메라 감독님들이 이렇게 천천히 오시니까 천천히 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빨리 달렸거든요. 네? 근데 진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엄청 느리게 달렸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전 진짜 전속력을 다해서 달렸는데 전 그래서 되게 슬펐습니다. 네. 하지만 느리게 달렸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잡혔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속력을 다해 달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 첫 솔로 미니 앨범을 시작으로 약 1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네. 수록곡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떤 곡들 있죠? 네, 루프탑과 더 댄스가 있는데요. 루프탑은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하고 약간 펑키한 노래고요. 더 댄스는 약간 좀 멋있는 약간 댄스에 나를 다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이렇게 댄스에 이렇게 댄스에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담은 곡입니다. 네, 예린 씨를 표현하고자 하는 댄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두 곡 중에 혹시 한 곡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두 곡 중에 뭘 보여드리지 어떤 걸 보여드리면 더 좋아하실지 고민을 하다가 네. 조금 더 신나는 댄스 더 댄스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댄스 조금 더 신나는 더 댄스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밤밤밤 곡도 시티팝 느낌이 정말 좋았는데 이번에 더 댄스도 레트로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펑키한 곡이라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물러가고요. 지금 바로 예린 씨의 수록곡 더 댄스 무대 만나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또 밤밤밤만큼 정말 좋은 무대였죠. 더 댄스 무대 펼치고 왔는데요. 타이틀곡 경쟁이 좀 치열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진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수록곡들까지 모두 좋았는데 진짜 고르기가 진짜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짜 밤밤밤은 너무 중독성이 있고 진짜 너나 댄스가 진짜 착붙이잖아요. 착붙이죠. 착 달라붙다. 그래서 약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나 댄스 때문에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착붙으로 선택을 하게 됐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하게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네, 저희 기준으로 네,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지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컴백 축하드리고요. 그 보컬이 달라졌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특별히 달라졌는지랑 또 보컬 변화를 위해 어떻게 특별히 노력을 드렸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앨범을 위해서 보컬 변화를 준 건지 아니면은 좀 전체적으로 색깔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에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약간 1집 아리아 때는
기존에 있는 예린이의 색깔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약간 좀 상큼한 예린이의 색깔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로도 낼 수 있다? 약간 혼자만의 부르는 걸로도 심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려고도 되게 한 곡에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약간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변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살짝 여쭤보셨어요? 안 되는 음이 있을까 했는데 도전을 한번 해봐서 돌고래 음도 한번 성공을 해봤고요. 돌고래 음이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네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더 댄스에 후후후가 나와요. 네네네, 알아요. 되더라고요. 그렇게 성공도 해보고 그리고 디렉을 보면서 저도 이런 느낌으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저도 물어보기도 하면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앨범만을 위해서 변화시킨 건지 아니면 색깔을 좀 더 다양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를 시킨 건지 네, 보컬 색에 대해서도 살짝 더 여쭤보셨습니다. 네, 약간 이번 앨범을 위해서 일단은 변화를 시킨 것 같고 저는 다음 앨범에는 더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저도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앨범엔 또 어떻게 변화될지 네, 궁금합니다.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 먼저 이쪽 네, 기자님 받고 저쪽 기자님 네, 하은 기자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연합뉴스 이태수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컴백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그 1년 전에 이제 제가 아리아 때 그때 여쭤볼 때는 이번 앨범 색깔이 쨍한 노란색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색깔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색깔일지 먼저 일단 이것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쨍한 노란색에서 어떤 색이죠? 네, 기존에 제가 좋아했던 쨍한 노란색에서 이번 앨범은 제가 무지개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네. 정말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색을 넣은 앨범이라서 무지개색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지개색, 정말 네. 빨간 오초 파남 보처럼 다양해서 네, 청량한 색도 있고 레트로한 색도 있고 펑키한 색도 있어서 저는 무지개색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러블리함도 있고요. 그거는 원래 갖고 있는 색깔입니다. 아, 노란색을 네, 러블리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또 비가 오다 보니까 무지개가 또 오늘 비 그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제가 어쩌다 보니까 비를 몰고 다니는 아이가 되었는데 비가 항상 오면 무지개가 피잖아요. 여러분 무지개를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예능이면 예능 모든 걸 소화하시는 예린 씨의 네, 위트까지 만나보시고 오셨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먼저 두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네, 하셨는데요. 그 이제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이제 복고 분위기가 굉장히 신나는데 혹시 이 복고 레트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녹음이나 혹은 뭐 제작 과정에서 좀 보셨던 작품 혹은 선배 뮤지션 무대 이런 게 혹시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복고 레트로를 네, 표현해 주셨는데 녹음이나 제작 과정에서 좀 참고한 자료 있을까요? 저는 참고한 레퍼런스보다는 이 밤밤밤이 되게 여러 버전이 있었어요. A버전, B버전, C버전 되게 여러 버전이 있었는데 이 여러 버전을 들으면서 아, 복고풍이 이런 버전도 있구나, 이런 버전도 있구나, 이런 버전도 있구나를 느끼면서 되게 어떤 버전이 더 좋지? 대중들은 어떤 버전을 더 좋아할까? 이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약간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원래 이렇게 A, B, C 안이 있었나요? 원래는 A 안이 있다가 또 B 안을 받았다가 또 C 안을 받았다가 어떤 버전이 더 좋을까? 약간 복고풍은 참 다양한 복고풍이 있구나 이렇게 봐서 이렇게 약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따로 참고한 선배님들의 영상은 없고 계속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네, 노력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아마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요를 좋아했어서 아마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배운 걸로 네, 계속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네, 기자님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가운데 먼저 기자님 받고 다음에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 정하은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솔로로 벌써 두 번째 앨범을 준비하시면서 그룹 활동 때는 몰랐던 솔로 아티스트로서 좀 새롭게 찾은 강점이나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 한 하하보 인터뷰에서 여자친구로 또 꼭 다시 뭉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데 지금도 멤버들과 좀 계속 그런 그룹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죠. 우리 그룹 활동 때는 몰랐었던 솔로로서의 예린 씨만의 강점과 매력에 대해서 먼저 여쭤봤습니다. 확실히 그룹 활동 때는 제가 잘하던 파트 이렇게만 좀 알고 있었지만 또 솔로 활동을 하면서는 아 이런 파트도 내가 이런 음색을 낼 수 있구나 조금은 내가 이런 파트는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조금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고요. 확실히 솔로 활동이 부담감도 더 크고 멤버들의 허전함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되게 떨려요. 지금 이 순간도 혼자 말하는 게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떨리긴 하지만 이겨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잘 이겨내시니까요. 네, 잘 할 거고요. 그리고 멤버들과는 아마 지금 서로 다 회사도 다르고 각자 자리에서 너무 잘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서 무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멤버들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연락은 엄청 자주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엄청 생일 축하도 받았습니다. 네, 4일 전이었죠. 8월 19일. 네. 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으로 솔로만의 강점, 매력 네, 혹시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솔로만의 강점. 아, 여름이니까. 네. 청량상큼. 청량상큼이요? 네. 이유가 있나요? 저는 청량하고 상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량상큼이다. 그리고 네. 저는 여름뿐만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가을로 또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을과도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떠세요? 그러면은 뭐뭐 상큼을 넣을까요? 초가을. 늦여름 초가을 상큼 발. 네, 어떠세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량 상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다 답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YTN 스타 오지원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이번 앨범 아까 좀 다양한 색깔 담은 앨범이라고 소개해 주셨고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본인이 이 앨범을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앨범 수록곡 중에 가장 본인이 기존 이미지나 기존 가창과 좀 전혀 다르게 도전했다고 생각하는 곡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 듣겠습니다. 네. 네. 저는 기존 이미지와 확 다른 거는 더 댄스 같고요. 목소리도 약간 좀 펑키하고 멋있게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목소리를 계속 녹음을 했어요. 이 목소리는 어떠세요? 저 목소리는 어떠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거를 제일 많이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고음을 지르고 싶어서 더 많이 지르고
영어 노래 가사도 많아서 영어 피드백도 많이 받으면서 더 열심히 굴리려고도 녹음을 많이 했습니다. 아, 발음 같은 거에 네.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가창과 다르게 도전한 부분은 더 댄스, 수록곡 중에 더 댄스라고 하십니다. 네, 여기 가운데에 네, 손 들고 계신 기자님에게 마이크 네, 건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또 건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엔터뉴스팀 홍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1년 동안 정식 앨범으로서는 활동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소속사 이적도 하셨고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변화도 있었고 공백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마음가짐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번 앨범 준비했는지 궁금하고요. 그 오랜만에 컴백이다 보니까 어떤 모습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레트로랑 시티팝을 좀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약 1년간, 네, 1년 만에 컴백인데 달라진 마음가짐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1년간 제가 이제 새 회사도 들어가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하면서 조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약간 다시 데뷔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데뷔 이렇게를 준비했지만 되게 긴장이 평소엔 잘 안 하던 사람인데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정말 데뷔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서 그런가? 네네. 진짜 엄청 이게 긴장이 되고요. 지금도 긴장돼요? 엄청요. 봉진단 먹을 거 그랬나 봐요. 근데 좋은 앨범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지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레트로 시티팝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레트로랑 시티팝을 도전을 많이 안 해본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어쩌면은 내가 잘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도전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랑 의논을 하다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레트로 시티팝을 잘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네 도전을 네, 하게 네. 됐고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 아까 네, 기자님께 마이크 건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질문 두 가지 드릴 건데요. 하나는 좀 가벼운 질문이고 하나는 다른 질문입니다. 먼저 이 타이틀곡 밤밤밤 가사가 전 연인을 잊으려 노력하는 것이 가사 내용인데요. 혹시 뭐 본인의 경험이나 자전적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셨는지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딸 하나는 이제 데뷔 8년 차, 9년 차 근데 아직도 여자친구 활동하실 때 순수한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더 댄스 무대 때 이제 웨이브도 추셨는데 저는 그게 뭔가 섹시하다고 보다 약간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모습과 대중이 바라보는 모습이 서로 괴리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까요? 타이틀곡 밤밤밤 네, 본인의 경험이나 네, 조금 살짝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사실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넣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걸 넣기보다는 어떻게 딕션을 넣으면 좋을까? 어떻게 발음을 하면 좋을까?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발성을 뱉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르면은 그 듣는 상대방이가 좀 더 감정이입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듣는 이들의 네. 마음에서 더 생각을 해서 네. 네, 가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셨다. 네, 가창을 더 신경 써서 작곡가 작사가님의 마음에 들게끔 항상 부르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셨는데요. 순수한 모습이 많이 느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색다른 모습을 항상 보여주는데 괴리감 네, 또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본인은 네,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기존의 색깔을 갖고 가는 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확 다른 색깔을 보여주면
그게 더 오히려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기존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예린이가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는 걸 기존에 있는 모습을 잔잔하게 깔고 가면서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니까 더 풍부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떤 거에 국한되지 않고 네. 네, 계속해서 풍부하게 네. 여러 가지로 네. 보여주실 거라고 이렇게 네, 네,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엄지척을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윤뉴스 14 이미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무대 잘 봤고요. 올 여름에 이제 좀 여자 솔로 가수들 컴백이 유독 많은데 뭐 예린 씨만의 좀 공략 무기가 있다면 좀 써먹히는 노리는 무기가 있다면 뭔지 좀 본인의 자신감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고 또 이번 앨범으로 꼭 듣고 싶은 이야기나 목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올 여름 또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공략 무기 우리 자신감 네, 혹시 한 단어나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앞서 말했던 너무나 쉬운 너나 댄스가 너무 승부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나 댄스요? 네. 네. 너무 쉽고 많은 분들이 따라하기 간편한 안무여서 이 너나 댄스를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상시 예린이처럼 하는 것이 승부수입니다. 평상시 예린이라면 많은 이들에게 홍삼처럼 힘을 주고 비타민처럼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예린 맞나요? 네. 지금 예린이입니다. 좋습니다. 긍정 에너지 잔뜩 느낄 수 있는 우리 예린 씨의 지금 예린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앨범 활동 목표에 대해서도 두 번째 질문으로 여쭤보셨습니다. 이번 활동 목표는 기존에 있는 그 노란색 아리아 예린이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예린이가 레트로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예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양한 걸 소화할 수 있는 예린 네, 이거를 목표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건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HN 스포츠 정승민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여자친구 활동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온 바로 좀 느낀 바에 좀 그런 걸 보자면 옛날에 홍삼린으로 막 불리셨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좀 데뷔 8년 차다 보니까 이제 한 8년근 홍삼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음악이나 예능 같은 네. 부분에서 좀 예전보다 좀 많이 차분해졌다? 좀 농도가 짙어진 좀 성숙미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데뷔 초에 비해서 좀 마음가짐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얼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9일에 엄지 씨랑 같이 생일이셨잖아요. 그래서 엄지 씨나 뭐 친분이 있는 오하영 씨나 뭐 조이 씨한테 뭐 응원 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었죠. 우리 8년근 차분하고 농도가 짙어진 성숙미. 네, 어떻게 마음가짐이 살짝 달라지셨나요? 마음가짐보다는 한 살 한 살 나이가 차분히 들어가는 것 같고요. 하지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초심보다는 그냥 저 예린이를 잃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처럼 홍삼처럼 에너지를 주시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질문이었죠. 우리 엄지 씨 그리고 오하영 씨, 조이 씨는 네, 고등학교 네, 또 동창이시죠? 네, 엄지는 저희 멤버인데 그렇죠. 네, 저랑 생일이 똑같고 이제 하영이랑 조이는 저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근데 정말 다 생일 축하를 행복하게 받고 축하해 줬고요. 이렇게
응원해주고 오늘도 카톡하고 그랬습니다. 아, 또 어떤 연락을 주고받으셨나요? 쇼케이스는 언제냐? 오늘이다. 아, 오늘을 위해 무슨 관리를 받았냐? 아, 관리요? 어떤 분이 그렇게 관리에 대해서? 놓고 뵙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관리를 받았냐? 아, 나는 이걸 했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막 나눴습니다. 좋습니다. 꼭 네, 오늘 쇼케이스도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앉아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건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신동화 김지영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노래 잘 들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부른 더 댄스가 사실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타이틀곡을 사실 좀 대중적으로 고른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좀 연배가 여기 있는 어린 기자들보다는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두 번째 곡이 약간 더 대중적으로 느껴졌는데 굳이 꼭 첫 번째 곡을 타이틀곡으로 정한 어떤 나름의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듣고 싶습니다. 네, 타이틀곡 선정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셨습니다. 개개인마다 좋아하는 이렇게 들었을 때 좋아하는 곡은 확실히 다 다르잖아요. 근데 확실히 들었을 때 난난난난난나 이 부분이 오래 맴돌긴 하더라고요. 아마 오늘 집 가서도 맴도실 겁니다. 중독적인 후 난난난나나 이게 오늘 집 가셔도 맴도실 겁니다. 네. 예린 씨도 그러면 집 가서 맴도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였나요? 저도 이 노래를 한번 봤고 무슨 곡을 하지 했는데 되게 엄청 많았어요 노래가. 근데 이 노래가 밤에 잠자기 전에 생각나고 챌린지를 찍은 친구들도 야, 너 노래 계속 생각나 다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랬더니 난난난난난가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떠나질 않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엄청난 매직이구나. 대박이구나. 이런 게 대중적인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아, 우리 지금 챌린지도 계속 찍고 계시죠? 엄청난 챌린지가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도 쏟아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챌린지 찍으신 분들도 네, 다 그 중독적인 훅 부분 덕분에 밤밤밤을 네, 추천했다고 하는데 답변이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한 분 정도 더 받고 우리 쇼케이스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있으신 기자님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없으시면 네, 이렇게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기자님들에게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오늘 쇼케이스 마무리해 볼 텐데요. 마지막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지 정말 많은 고민하면서 만든 앨범이거든요. 정말 다들 좋아하셨으면 좋겠고요. 밤밤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진짜 이 비오는 날씨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들어가실 때 꼭 비 맞지 않고 네 맞으시면 꼭 샤워하시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예린 씨 말처럼 비 맞으시면 꼭 샤워하고 네, 우리 주무실 때 밤밤밤 들으면서 좋은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예능, 드라마까지 올라운드 아티스트 예린의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린의 새 미니앨범과 활동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예린 씨의 인사를 끝으로 오늘 쇼케이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린 씨 힘차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유재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